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7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학습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문자에서부터 최상급자까지 본인의 실력에 맞게끔 시청을 하시고 부지런히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쑥쑥 향상하는 거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각 스테이지별로 브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건 이렇게 자세히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문을 받게 되면 바로 영상으로 풀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늘 함께 업데이트 내용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옥스윙 스테이지 꽝꽝 옥 선생의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제 아이덴티티, 제 골프 스윙의 본질은 옥스윙입니다. 옥 선생 하면 옥스윙, 이병옥 프로 하면 옥스윙 마스터. 옥스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할 권한 없이 프로들의 스윙인 컨벤셔널 스윙으로 골프 스윙을 시작을 합니다. 공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발 사이에 가운데 있으니까 그럴싸하게 느껴지지만, 여기에서 백스윙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 공이 굉장히 멀리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는 이 공을 치러 가기 위해서 체중 이동이라든지 지면 발력이라든지 이러한 부수적인 동작을 통해서 공까지 다가가고 스윙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 거리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어퍼 친다거나 들고 친다거나 정확한 볼 히팅을 못한다거나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골프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쌓여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 PGA 클래스의 멤버야. 그런데 내가 가르쳐주는데 이걸 못해? 이런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골퍼분들은 그렇게 정성껏 가르쳐 들었는데도 잘 칠 확률이 50%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 뭔가 문제가 있다. 프로 지망생, 프로 선수들은 금방금방 고쳐지는데 왜 그 기술이 일반인한테는 안 되지? 거기에서 옥스윙의 개발 필요성이 제시가 된 겁니다. 옥스윙의 선생님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스윙을 지켜보고, 여러분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어려움 겪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낸 게 옥스윙이었습니다. 옥스윙의 출발점은 공을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을 들어도 공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또 하나, 오른손잡이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인류 사회에서는 공이 가운데 있게 되면 굉장히 먼 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손은 오른 어깨 아래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공이 왼쪽에 비교적 놓여 있다 보니 이 공을 치러 가기에는 다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공 위치를 오른발 쪽으로 옮겨줬을 때 바로 오른 어깨 아래쪽에 놓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우 자유롭게 공을 칠 수 있게 되고 파워풀한 스윙으로 공을 푸시드로를 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을 탑핑을 내고 뒷땅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프로들만큼 들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상태에서 체중이동을 과하게 하게 되면 어퍼 때리는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행여 공을 맞춘다 하더라도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형태로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항상 뜻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이 오른쪽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본능을 통해서 어떠한 잡동작 그리고 어떠한 예비 동작을 취하지 않고 바로 들어서 치기만 하면 공이 임팩트도 정확하고 앞쪽으로 날아가면서 강력한 푸시드로우가 나오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옥스윙을 점점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옥스윙이 체계화되고 매우 안정화되면서 임팩트 후에 일반 스윙에 전혀 밀리지 않는 안정성, 밸런스까지 갖추게 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은 옥스윙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프는 쉬운 스윙으로 쳐야 됩니다. 골프는 할 수 있는 스윙으로 쳐야 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요,
여러 가지 클럽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7번 아이언으로 셋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립으로 시작을 해서 얼라인먼트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백스윙, 다운스윙, 피니쉬 그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고 총정리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 이후에 붙어 들어가는 부록은 가히 놀랄만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7은 이 옥스윙 스테이지를 위한 모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각의 형태가 이 옥스윙 스테이지로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크게 놀라시고 옥스윙이 정말 무서운 스윙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옥스윙의 기본을 탄탄하게 세팅하는 옥스윙 스테이지 저와 함께 하시고 각각의 모듈도 접목시켜 보시면서 옥스윙의 세계에 푹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레슨 셋업의 그립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